강원도 양양 조도 앞바다입니다. 거머리맛, 잘피가 숲을 이룹니다. 하지만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사정이 다릅니다. 인공호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인공호초가 오히려 잘피숲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바닷속이 망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5년 넘게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관리를 안 했고 해수부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재점검해야 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은 부산, 경남 5곳을 포함해서 모두 19곳. 습지 보호구역까지 포함하면 35곳입니다. 정부는 이미 관리 실태가 엉망인 해양보호구역의 내년 예산을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 공해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고 세계 각국도 자국의 해양보호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지정구역의 관리마저 역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나 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살려내고 해양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의 실행과 함께 해양 보호구역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